누가 나오는지. 저 요거 영상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? 요거 어떤 영상에 어떤 감이 캡처한 겁니다. 맞추시면 제가 아이들 깨우는 네, 요거 어떤 영화의 한 장면. 여자의 힌트, 그 앞에 경찰이 앉아 있습니다. 여자아이인데 하나 더. 곡성? 저도 안 봤어요. 거기 나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멋이 중한 오케이. 얘가 네, 여자애가 요거는 그 잠자는 애들 깨울 때 쓰는 오오오. 이게 요즘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교권침해 사안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? 잠자는 애 깨우다 씨팔 소리 듣는 거. 이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권 사안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왜 그랬냐면 자기가 자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. 제가 생지부장 하면서 너 인마 선생님한테 왜 그래서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럼 인마 아 저 PC방인 줄 알고 지네들이 자면서도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모를 만큼 자요. 그러니까 애가 그냥 친구가 깨운 줄 알고 그랬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네. 이런 자 오늘 개 타셨어? 이거를 제가 상품으로 더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 애들 깨울 때 근육에서 깨우지 말고 요걸 보면서 그냥 누르면 애들이 가관이에요. 요걸 귀에서 싹 대주면 눈을 뜨면서 그렇게 좋냐 이게. 누가 맞추셨나요? 아, 네. 축하드려요. 네. 불 좀 켜주세요. 네. 네, 불 켜주시겠어요? 바로 요거 곡선에서 무엇이 중원디? 앞에만 유효 아버지께 정말 이럴게요? 영화 속? 저도 우리 애들은 다 봤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도 이 아이가 제가 학교폭력 이 사태를 보면서 전 이 장면이 생각나요. 무엇이 중원디? 무엇이 중원디 지랄이요? 어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머니가 아이가 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어른이 이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. 왜 애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난리야. 그런 마음으로 학부모와 상담을 합니다. 무엇이 중요한데? 당신도 당신 애를 지금 건사하지 못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, 지금. 또 지 엄마 아빠가 또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. 그걸 또 애 앞에서 보여줬거든. 그러니까 그대로 애도 딸맡아라 하는 건데. 자, 애가 사고,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어른이 나는 뭘 해야 돼? 기회다.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못했던 거. 이번 기회에 애를 교정시켜야지. 그렇게 해야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.
생활기록부에 그까지 들어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. 무엇이 중요한데요, 진짜. 그래서 제가 여기 학부모들 상담을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상담법, 여기 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상담한 사례예요. 네. 첫날 그 사건, 사건이 보고될 때부터,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문자로 소통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도 할 수 없습니다. 여기 관련된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고 이것대로 준비를 차분하게 하시지요. 이렇게 안내를. 뭐 재심이나 뭐 저 심판이나 법원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줘요. 왜냐하면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가 누구 편을 들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. 그런데 생활지도 부장이나 담임이 아예 쿨하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. 재심의 기회가 있고 또 법에 호소할 방법이 있습니다. 다만 이건 아이를 제대로 여태까지 아이가 이렇게 이 궤도를 벗어나서 생활했던 그걸 바르게 돌리지 않는 목적이니까 어머님께서도 그 마음 결코 잊지 마시고 끝까지 놓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하시죠. 그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신뢰를 하는 거죠. 그걸 몰라가지고 또 그놈의 아저씨, 이모 삼촌이죠. 그 사람들한테 다 그게 변호사들 따까리들이죠. 그래서 거기 학교 폭력 이거는 변호사에서 날로 돈 먹는 기회잖아요. 그러니까 막 달라붙어 막 키우려고 그러고. 그래서 그런 상담하는 거 여기 학폭 신고하려는 학부모에게 처음으로 안내하는 문자. 어머니 요거 신고 서식이 있으니까 내려받아서 작성하시고 증거가 있으면 사진으로 첨부하시고 이렇게 딱 한다고. 그러면 가피의 그 양쪽 당사자들이 다 학교를 믿어야 돼요. 그런 안내가 여기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이제 실은 이렇게 하다가 생활지도부장은 3년 이상 하면 안 돼. 그냥 한 2년 하고 다른 분이 교체도 해주셔야 돼. 저 3년 하다가 결국 우울증 걸렸죠. 그래서 무무상 병가 6개월 받았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숙명여 중에 그 생지부장님은 저 같은 케이스로 해가지고 자살하셨잖아요. 그래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으셨어요. 순직 처리를 됐습니다만은 생지부 선생님들도 생지부도 2년까지만 하고 3년부터는 좀 돌아가면서 고생하셔야 돼요. 아니 또 근데 뭐 본인께서 그냥 나는 생지부 체질이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이거 날이 더워서 그런